시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제가 안 올 건데 눈물이 고성거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자회견 하는 동안은 우리 기자님들을 배려해서 조금만 네, 조용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수영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승리해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두 제 책임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10년 전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를 진정 사랑하기에 지난 몇 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고 하루가 멀다고 날아오는 민주당의 고소장을 받으며 혼자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의 말실수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영구 주민들께서 저의 진심을 다 바친 사과와 반성을 받아주시고 청년기의 실수를 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공적 활동으로 달라진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30대의 장례찬을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 한 사람 때문에 청년들에게 한번 실수는 영원한 낙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딛고 성장하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공청장은 수영구 주민들과 당원들께서 주신 것입니다.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해 수영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산일보와 부산 MBC 여론조사에서 부산 조사지역 후보 중 지지율 1등을 기록하며 수영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영구 주민들께서 주신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수영구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제게는 쉬운 선택입니다.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수후사하겠습니다. 제가 겪을 어려움보다 수영구 발전이 먼저입니다. 수영구에 꼭 필요한 지하철 3호선 연장, 공방 오거리역 신설, 복합문화센터 개발, 수영고등학교 유치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는 장례찬입니다. 수영구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을 저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폭탄, 지하철 연장이나 재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저 여당 후보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례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윤석열 대통령처럼 오직 수영구 주민들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맥락을 자른 자극적인 보도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부도덕한 성행위를 옹호한 적 없습니다. 갑질 민원에 시달린 20대 청년의 하소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자는 글, 표현은 거칠고 부끄럽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의 막말보다 더한 취급을 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후원을 독려했던 단체에는 10년 가까이 계속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20대 시절 개인 SNS를 검증한 잣대로 민주당을 살펴보면 공천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수님에게 폐륜적인 쌍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형수님과 그 친정 어머님을 칼로 찌르겠다는 등,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찍겠다는 등, 이게 정상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과거라고 해도 이런 폐륜 쌍욕을 한 이재명 대표가 셀프 공천받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등학생과 성인의 성관계도 합의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도덕한 성행위 용어 아닙니까? 버젓이 남긴 글도 저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 주십시오. 측근을 보내 성상남 무마 7억 각서를 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천은 문제가 없습니까? 성상납 비용을 제공했다는 대전의 장의사라는 사람에게 쩔쩔매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는데 공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시절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글을 남기며 비유를 쓴 것이지만 이준석 대표는 20대 시절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과거의 일인이 공천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남긴 막말들은 끝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범죄 전과자들도 가득합니다. 부족한 제가 어린 시절 말실수는 했을지언정 저들처럼 파렴치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인격 말살에 가까운 공격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학력과 병역 의혹을 퍼뜨리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당시 수영구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 학력을 기재했고 선관위 직원의 안내와 확인을 과정을 녹음한 파일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수많은 연주자와 음대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라는 표기가 잘못됐다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정규 4년 학사과정과 2년 석사과정을 보유한 음악대학을 비하하는 것은 네덜란드 음대 출신 음악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중퇴했다는 사실과 수학기간을 명시하고 선관위 직원의 안내대로 등록한 사실마저 문제라고 몰아붙이는 마녀사냥을 중단해 주십시오.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복무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정한 절차에서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사회복무요원 사유를 포함해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가벗겨지는 수치심을 느껴도 근거 없는 의혹과 악플에 시달리며 더 고통받는 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잘하는 우등생이었지만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사업 실패와 부도를 겪었고 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기 위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춘기 시절 집안을 덮친 사업 실패와 음악 전공이라는 선택으로 특히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 문제로 상담을 병행한 진료를 장기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기에도 가슴 아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병역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을 각오하고 심리상담과 진료를 받았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힘들어지면 심리상담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마음이 아파도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병원조차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대신해서 이것은 숨겨야 할 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픔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책을 쓰며 작가로 활동한 것은 당시 독립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인도 배낭여행까지 들춰내며 사회복무요원 중 해외를 갔다고 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 배낭여행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서울을 벗어날 경우에는 모두 사전에 기관장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 무슨 수로 병역 특혜를 받겠습니까? 음대 중퇴라는 학력이 정치권에서 환영받는 엘리트 코스가 아님에도 억지 의혹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전 사적인 SNS 글에 이어 없는 의혹까지 만드는 장예찬 죽이기는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가장 앞장서 공격한 죄라면, 이준석 대표의 만행을 두고 보지 않고 싸웠던 죄라면, 그래서 강성 팬덤의 미움을 사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내하겠습니다.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옳소! 장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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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존경하는 수영구 주민과 당원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싸울 줄 모르는,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온실 속 화초들로는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옳소!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는 사람,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 좌파의 표적이 되어도 굴하지 않는 사람, 장예찬이 국회로 들어가 국민의힘의 부족한 야성을 채우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힘내라! 수영구 주민 여러분, 혈혈단신 광야로 나서는 장예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의 명예를 걸고 차원이 다른 수영구 발전과 동방 오버리역 신설이라는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